오늘 제사상에 어머님 영정 사진 공주댁에 놨어. 예, 지가 놨는데요. 사진 넣을 때 이상한 점 같은 거 발견 못했어? 아니요, 지가 사진 넣을 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요. 지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면요? 아니에요. 이제 됐습니다. 그만 가입시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화상입니다, 화상! 쪼르르. 선생님, 조심하십니까? 탁구야! 탁구야! 일단 보자부자로 나가주세요. 예. 빨리요! 탁구! 빨리! 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구 씨가 이런 실수를 다 했대. 우리 제빵점에서 제일이다, 지금 찬찬한 사람이. 어쨌든 이만하길 천만 다행인 거예요. 그냥 처음에 소리 났을 적에는 누구 하나 죽었구나 싶었다니까 나는. 그러니까요. 아무튼 김탁구 저놈이 애물단지긴 애물단지요. 탁구 저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사고가 끊이질 않는구먼. 인자부터 김탁구가 아니라 김사고단지로 불렸었어. 김사고단지로. 아니 그래잖아. 저 우물을 바꾸려면은 아, 또 돈이 얼마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휴 정말. 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선생님, 우리 탁구점 어떻습니까? 일단 환자는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화상 정도도 경미해서 2주 정도면 아물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화상이 아니라 눈입니다. 예? 예? 눈이라뇨? 예, 폭발 사고 때 아무래도 눈을 다친 것 같습니다. 화상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망막 손상을 입은 건지 일단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선생님, 붕대는 언제까지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 두 눈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좀 답답해서요. 아, 이거 오늘 안에 풀 수는 있는 거죠? 선생님, 옥돌매 너냐? 어. 아, 난 또. 너 지금 이거 보고 놀랬구나. 괜찮아, 놀랄 거 없어. 이거 잠깐 일시적으로 다 그런 거야. 아. 저기, 탁구야. 왜? 내일 나랑 같이 큰 병원에 좀 가보자. 정밀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대. 단순 화상인지 아니면 망막에 손상이 온 건지. 아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금방 온다놓고 왜 아직 하뭉차서야. 눈을 이래 칭칭 감아놓으니까 상당히 답답하구만. 탁구야 내 말 좀 들어. 에휴 걱정도 팔자다. 큰 병원은 무슨 정밀검사. 탁구야! 나 김탁구야. 이런 걸로 끄떡 없거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볼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풀면 어떡해? 아, 탁구야, 야, 그만 두거라 임마. 어? 아, 좀 놔보라니까. 아! 탁구야, 탁구야. 야, 임마, 그러게 임마, 이 멋대로 붕대 풀면 어떡해? 선생님, 선생님. 무슨 일이야? 야, 좀 눕히세요. 내 눈이 왜 이래요? 예? 진정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내 눈이 왜 이러냐니까! 이것은 현재 응급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생제, 항생제 없다. 자, 끊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달치 방세도 또 넘어가는 건가? 이달까지 밀리면 벌써 석 달째야. 이제 까먹을 보증금도 안 남았다고. 학생이라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면 나도 곤란해. 죄송해요. 일주일만 시간 더 주시면 그때까진 꼭 맞춰드릴게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나도 방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러다 나까지 굶어 죽겠어. 나가서 한잔할래? 병원에서 우리 엄마 만났었다며? 집안 내력이니? 뭐든지 뜻대로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뭐 좀. 그래서 넌 뭐부터 해줄 건데? 옷부터 해줄래? 돈부터 해줄래? 아님 당장 방세부터 내줄래? 너 무슨... 나한테 다 해주겠다며. 네가 그랬잖아. 그야 네가 어디부터 하느냐에 달렸겠지. 키스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화끈하게 하룻밤부터 시작하느냐. 그런 거면 되는 거니? 너랑 키스하고 하룻밤 같이 자고 겨우 그런 걸로 네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였니? 생각보다 쉽네. 그래 좋아. 뭐? 키스쯤 하룻밤쯤 그런 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대신 널 좋아하라느니 너만 바라보라느니 그런 건 바라지 마. 내 마음에 누굴 두든 누굴 그리워하든 간섭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런 군더더기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피곤해지니까. 어떻게 할래? 뭐부터 시작할까?
필승? 아니면 너 생각보다 재미없다. 이럴 줄 알았어.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네. 너 이런 거 쉽다며. 정말 쉬운 거 맞아? 다음부터 날 거절할 땐 좀 더 그럴듯하게 둘러대봐. 시도는 좋았지만 너무 금방 들통나 버리니까 시시하잖아.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그럼 누가 고의로 가스를 유출했다는 뜻입니까? 하거라. 하지만 왜 그런 짓을? 왜 그랬냐 보다 누가 그랬나를 밝혀내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우리 제빵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짓을 저지른 놈이 누군지 그 놈만 밝혀내면은 왜 그랬는지도 알 수가 있겠지. 우선은 탁구의 눈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다. 거기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상의하자구나. 오늘 내일 서울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미쳐야 본전이잖아. 그게 왜 본전이야? 미치면 미치는 거지. 난 그런 쓸데없는 거에 돈 낭비하기 싫다. 그럴 돈도 없고. 누가 너보고 그런 돈 걱정하라고 그랬냐? 그만 어리광 부리고 일어나거라 어서. 글쎄 안 간다니까요? 정말 안 일어날래? 난 싸우다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 한번 가본 적 없었고요. 쓰레기 주워먹고 배탈나 죽을 뻔했어도 병원 문턱 한번 안 넘어본 놈입니다. 병원 그런데 안 가도 나을 거면 지가 알아서 다 낫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야 탁구 너 왜 이렇게 똥꼬집이야? 그러다가 잘못돼서 장님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아버지! 그만 고집 부리고 당장 따라 나서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 말이다. 어? 가서 검사 받으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쩔 건데요?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정말로 영영 앞을 못 보게 된다면 어쩔 건데요? 두려만 다시 우리 엄마 못 보게 된다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못 가겠다는 거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난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요! 난 자신이 없어요. 이제 겨우 나도 뭔가 해볼 마음이 생겼는데 난생 처음 꿈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걸 가져봤는데 이제 두 번 다시 앞을 못 본다 그럼 그렇게 또다시 모든 걸 잊은 채로 난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나한테 괜찮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제발 좀 냅두라고요. 탁구야. 그래서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시시하게 시작도 못한 채 끝내버릴 거면 지금 얘기하든가. 일단 우리 쪽 투자를 받겠답니다. 투자를 하는 대신 지분 보유를 원한다는 내용에도 합의를 했고요.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감을 보였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 내민 조건이 나쁘지 않은 터라. 게다가 거성식품이 이번에 프랑스에서 새롭게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국에 있는 공장 시스템을 새로 완전히 바꿀 계획이랍니다. 해서 당분간은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분을 확보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이면 원하시는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장님. 예, 그럼. 2년에서 3년이라 그때까지 제 눈이 버텨줄라는가 모르겠네. 예.
얘들아 잘 있었냐? 그분의 빵 만드는 모습을 본 건 딱 한 번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근사해 보이든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지난 12년 동안 손버릇처럼 만들어왔단 얘기냐? 빵이 죽도록 싫었다면서? 제가 만든 건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과의 추억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됐어. 뭐가 다 됐다는 거냐? 손기술하고 하나하나 모양도 안 맞고 다 멋대로구만. 대장, 사실은 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안 만들어 놓으면 버려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빵실에 숨어들어와 네 멋대로 빵을 만들었다 그거냐? 죄송합니다. 못난 놈. 진구야. 예, 대장. 5분 예열해라. 예, 대장. 미순아. 예, 대장님. 저거 가져다 발효실에 집어넣도록 하고. 예. 대장. 반죽으로 빵 좀 만든다고 그게 다 빵이 되는 건 아니다. 아, 그렇지. 아, 빵이라는 것은 이 굽기까지가 다 끝나야 비로소 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아이고 양 어지러졌네. 아, 제보가 너 뭐 등장 받느냐. 얻는 조카 치우게. 예. 아, 너는 뭐 등장하고 가방을 이렇게 무겁게 들고 서 있어. 내려와. 내려와. 신입이 처음 혼자서 만든 빵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두들 가차없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도록. 아이고, 야가원. 이것이 뭔 풀 죽여, 빵 죽여. 어째 이렇게 찜득거리는 거여. 아이고, 야 입점장에 다 달라붙었네. 아. 반죽 단계에서 오버믹싱 된 것 같습니다. 오버믹싱? 간도 하나도 안 맞고 밍밍한데요? 간도? 빵 색깔도 전체적으로 연해 빠졌고 빵 속의 기공도 거칠고 두껍습니다. 아, 기공. 그래도 잼이나 크림을 바르면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형편이 없다는 뜻이지. 아,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엉망진창인 실력으로 2년도 경합에 나가려면 두 눈 부릅뜨고 손에 땀이 나도록 연습하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야. 알겠냐? 예? 아, 이모가 네 시방 그것이 뭔 말이여? 경합이라니? 네 설마? 지금 탁구한테 경합을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대장? 그러니까 당장 서울 큰 병원에 가서 눈부터 치료하자. 눈이 보여야 연습을 하든 경합을 하든 할 거 아니냐. 네 말대로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영영 눈을 못 보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우선 먼저 눈부터 검사하고 치료부터 하자.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 하지 말란 말이다. 어떠냐? 내 말대로 할 테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그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 그거면 된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 탁구야. 오늘을 꼭 기억해다. 유경씨! 유경씨! 유경씨 맞죠? 미순씨,
여기까지 오셔놓고 왜 그냥 가세요? 탁구는 보고 가셔야죠. 제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탁구 불러다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탁구 그 녀석 유경 씨 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사실 탁구가 눈을 좀 다쳤거든요. 탁구 괜찮을 거예요. 탁구한테서 눈까지 가져가시면 신이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전 아직 신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탁구 괜찮을 거예요. 유경 씨, 대신 탁구한테 이것 좀 전해줄래요? 나중에 눈 다 나으면 그때 좀 전해주세요. 정말 탁구 안 보고 가셔도 되겠어요? 탁구 병원 갔다 올 쯤에서 제가 미순 씨한테 다시 연락드릴게요. 부탁해요. 더해질 것 같은데. 아줌마, 대체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우,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새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방값을 두 배로 올려준 데다가 그것도 1년치를 한꺼번에 준대잖아. 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돈은 급하고 어떡해. 아, 그래도 그리고 자, 이거 그 방을 얻는 사람이 유경 학생한테 전해주랬어. 그러면 알 거라던데. 정말 돈이 웬수다. 돈이 웬수야. 미안해. 응? 긴 길을 그저 걷고 있어서 바람에 묻혀 아픈 내 추억인데 힘들어해도 널 지우려.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우리 마준이 회사로 불러드리는 문제 말이에요. 식사합시다. 식사 시간이 잔소. 슬슬 이사회 안건에 올려서 준비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마준이가 당신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도 마준이를 위해서 미리 길을 닦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안 그래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과 회사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싶어. 마준이를 회사에 드리는 문제 역시 시기상조인 것 같고. 먼저 일어나겠소. 나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에미로서 지분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당신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다면 나 역시 정식으로 거절하겠소. 그토록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하고 싶다면 이사회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든지. 그건 당신 좋을 대로. 되면 풀어도 된댔으니까. 자, 이제 눈 떠봐. 어찌냐? 눈에 비는 것이 쪼까 있냐? 보여? 보이냐, 탁구야? 왜 그래? 잘 안 보여? 근데 너 무슨 사이에 볼살이 좀 붙었다? 정말 보여? 그래, 다 보인다. 이빨이든 고춧가루까지 다 보인다. 근데 이 자식이... 아, 떨리면...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으이구. 유경 씨가 주고 갔어. 너 눈 다 나오면 전해주랬어. 너한테 이모자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엄마가 뭘 했는데? 엄마가 유경이 사는 데를 묻더라. 그래서 설마 알려드린 건 아니지? 너 엄마 몰라? 한번 알아내겠다고 작정하신 건 절대로 포기 안 하시는 거? 미쳤어? 그렇다고 그걸 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 마준아, 그래서 뭐야? 진심이야?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엄마? 그렇게 해야 두 번 다시 그 아이가 널 넘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신유경 그 애는 그저 일개 여대생일 뿐이에요. 그런 날 상대를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 일개 여대생일 뿐이지. 근데 그 아이가 너한테 하고 있는 것 좀 봐라. 네가 언제 여자 문제를 엄마한테 이렇게 대든 적 있었니? 네가 언제 여자 문제를 엄마한테 이렇게 빗대 올린 적 있었어?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 구마준! 너희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팔봉 선생한테 찾아갔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전념해! 볼썽사르게 되지 않는 그런 여학생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하지 말란 말이야.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건 유경이가 아니라 엄마예요! 모르시겠어요? 뭐라고? 나한테도 계획이라는 게 있고 나한테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엄마한테 맞춰서 엄마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참견 말라고요. 그러니까 넌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너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날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공을 들이고 헌신하고 있는지 넌 알아야 돼. 네가 이 집안을 이끌어갈 후계자인 이상 네 인생은 이제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야. 알겠니? 난 어느 누구도 네 그림자를 밝게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명심해.